안녕하세요, 여러분. 카발로입니다. 오늘은 선물 받은 오일을 한번 사용해서 오일 자가 교체 시에 못하는 잔유 제거 혹은 오일 샤워니 하는 것과 비슷하게 오일 교체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제 차에는 오일 6리터 한 통이면 충분한데 거기서 1리터 정도를 더 준비하는 식으로 오일 주입구에 넣어서 세척하는 걸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. 오일 교체 시에 이렇게 드레인 볼트를 풀어서 폐오일을 배출해 주는데 한 4, 5분 정도 기다려서 폐오일 줄기가 가늘어질 때까지 기다려 줍니다.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1리터 한 통을 넣으면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합니다. 이렇게 준비해 놓고 1리터를 그대로 주입하겠습니다. 답답하실 것 같아서 8배속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영상으로 보면 그냥 시커먼 느낌인데 육안으로 봤을 땐 오일이 점점 맑아졌었습니다. 오일 교체 시 동아시어 교체하고 오일 필터 오링도 안 씹히게 해줘야 하고 이런 식으로 오일을 최대한 깔끔하게 빼는 건 신경 써본 적도 없습니다. 그런데 느낌이 꽤 괜찮습니다. 넣은 만큼 금방 빠지기 때문에 평소에 딱 6리터 한통다 넣는데 이번에도 6리터 한통다 넣었습니다. 잔유 제거니 하는 거다 상술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빠져든 것 같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